와봤냐 바람이.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도 광명일을 맞이해서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으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집은 어떤 집일까요? 1번 기와집, 2번 초가집, 3번 아파트, 4번 빌라, 5번 윤회의 집, 6번 탐진치의 집. 답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5번, 6번 윤회의 집, 탐진치의 집입니다. 법구경 153송, 154송을 같이 읽으실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바로 읊으셨던 우다나. 우다나는 뭐라고 하냐면요, 보통 번역할 때는 감흥어, 감, 느낄 감자에다가 우리 흥겹다 할 때 흥, 감흥어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다나, 그 우다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연속해서 153송, 154송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수많은 삶 윤회 속을 헤매면서 집 짓는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여 개소에서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네. 오 집 짓는 자여,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뿔뿔이 흩어졌으며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가래의 소멸을 성취했느라. 여기서 집 짓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건 조금 더 어려운 퀴즈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응? 자기 자신이다. 네네, 맞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기 자신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윤회의 주체입니다. 윤회의 주체. 우리가 윤회하는 사람들이 뭘 짓고 사느냐? 집을 짓고 산대요. 무슨 집을 짓고 살아요? 윤회의 집, 탐진치의 집, 번뇌의 집을 짓고 살아요. 우리는 그 번뇌의 집이 굉장히 아늑한 줄 알고 있어요. 실제로 아늑한 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번뇌의 집, 실제로 우리들의 집도 아까 생각해보면 아파트, 빌라도 틀린 말 아니에요. 아파트, 빌라, 그 집이 항상 평안하고 번뇌도 없고 적막하고, 적막하고는 좀 안 맞네요. 그런 집입니까? 아니면 싸움도 일어나고 늘 번뇌가 있고 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런 집입니까? 아파트든 빌라든 초가집이든 귀하집이든 다 번뇌, 근심, 걱정, 그것에 온통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까 제가 퀴즈 이걸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수학능력시험에 나왔으면은 답이 없을 뻔했어요. 다 맞아요. 사실은 귀화집이든 초가집이든 아파트든 모두가 다 번뇌의 집이고 윤회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집을 누가 지었는지 계속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누가 지었는지를 알고 알으셨대요. 누가 지었어요? 자기 자신이 지었는데 자기 자신 중에서도 무명의 내가 지었더래요. 무명의 나. 무명이라는 건 뭐죠? 꼭 우리말로 한다면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그 집을 짓고 세세생생 그 집에 안주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집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닐케에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너무나도 거의 외치는 분도 꽤 계실 거예요. 뭐 이런 시 있잖아요. 주여 때가 됐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이런 시 기억나시죠? 이렇게 가을날이라는 시예요. 근데 그 마지막 연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깨워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들 사이를 이리저리 헤매일 것입니다. 이런 시 생각나시죠? 여기에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지케 선생이 우리 부처님을 패러디했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걸 모방했다고 할까요? 바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는데요. 가을날 그 풍성한 계절에, 수확의 계절에 집이 없는 사람은 이왕 없으니까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데요. 그리고는 뭘 하느냐? 그 사람은 혼자인 사람이에요. 그냥 홀로 남아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쓰고 낙엽이 흩날리는 가로수 사이로 이리저리 헤매일 뿐이래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고 홀로. 내 생각에 이것이 일종의 추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추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왕 없었으니까 더 이상 집을 짓려고 예를 쓰지 않고 이제는 그냥 책을 읽고, 책을 읽는 것 같은 공부를 하고 또 편지를 쓰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편지 정도는 하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홀로 거리를 배회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 아닌가요? 수행자의 길은 완벽하게 밀케 선생이 몰랐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꿈을 꾸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속에 일종의 구도의 자세가 들어있구나. 한편으로는 이 시의 형식은 기도시의 형식을 띠고 있대요. 그래서 기도와 구도는 약간 연결되잖아요. 다만 서양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신을 향한 기도이지만 우리 구도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한 구도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으켜 세우는 것, 스스로 구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구도일 것입니다. 그 구도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드디어 집을 짓지 않아도 되는 원리를 발견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광명일이라고 불러요. 우리 큰 스님께서는 성도 광명일이라고 불렀어요. 공식적인 명칭은 성도 제일이라고 합니다. 성도 제일이란 말도 쓰고 성도 절이란 말도 씁니다. 명절이라는 의미에서는 성도절이라고 하고 제일이라고 할 때는 제일은 목욕 재개하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날 또는 성스러운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이란 말이 아주 지극히 훌륭한 말이지만 우리 큰 스님께서는 특별히 제일 대신에 광명을 넣으셨어요. 우리 불광일의 선사가 뭡니까?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그것이죠. 바로 우리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을 환히 밝혀야 된다. 그런 사명을 띠고 우리는 불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성도 광명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도 광명일 법회를 여법하게 보내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광명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광명일, 부처님의 성도, 부처님의 깨달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걸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원력의 절반을 성취하신 날이다. 성도 제일은 원력의 절반을 성취하셨다. 부처님의 원력은 저는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력은 뭡니까? 태어나시자마자 부처님께서 탄생계를 읊으셨잖아요. 탄생계 속에 사실은 원력이 들어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그렇게 외치셨다고 나오죠.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면서 그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나는 붓다가 되리라. 나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붓다가 되리라. 나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으리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 것,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 현상천하 유아독존, 여기서 유아독존의 나는 그냥 나가 아니라 깨달은 나, 진리에 도달한 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두 진리 자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도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현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우리 부처님뿐만 아니라 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현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는 붓다가 되어서 윤회의 고리를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리라 하는 원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원력을 성취하신 날이 성도 제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반을 성취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 중생 교화는 시작하지 않으셨잖아요. 중생 교화는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나머지 절반을 성취하신 날은 언제일까요? 열반 제일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떠나실 때까지 그 원력을 줄기차게 실천해 가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떠나시는 모습까지도 사실 중생 교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머지 절반을 완성하신 날은 열반 제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력의 절반을 성취하신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신보다도 위대한 인간의 탄생. 또 하나의 인간선언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할 때 이 알을 제가 붓다가 될 수 있는 나, 붓다의 종자인 나, 이미 붓다인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붓다라면은 붓다가 될 수 있는 존재, 붓다인 존재야말로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간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선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인도에서 그때까지는 인간이 신보다 위대하다는 생각을 누구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조금 위대하다고 하려면은 신의 화신이어야 돼. 신의 화신, 화신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화신, 영화도 있잖아요. 아바타라는 영화. 화신. 우리 워로스님께서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 불성을 가진 나, 진정한 나 자신의 아바타로서 현상에 보이는 이 현상 속에서 보이는 나 자신, 이 존재는 실제로 아바타이다 라고 늘 말씀하셔요. 네. 아바타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자체로서 인간으로서 신보다도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 신보다도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들보다도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신화 속에서 신들을 만나지만 그 신들은 분노하지 않던가요? 욕심을 내지 않던가요? 신들도 다 욕심내고 성내고 심지어 어리석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욕심내고 성낸다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가는 그런 거죠. 신들도 다 욕심내고 빼왔고 뭐 심지어 뭐 강간을 하고 그런 범죄까지 저지르더라고요. 신들도 질투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질투하신단 말씀 들어보셨어요? 부처님은 질투하시거나 분노하시거나 욕심을 내시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붓다가 그 어떤 신들보다도 가장 완벽한 존재이다. 그래서 신보다도 위대한 인간의 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간선언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의 인간선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 부처님의 탄생계도 인간선언이기 때문에 현상천하 유아독존
이 개송도 인간 선언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하나의 인간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세상의 창조자는 따로 없다. 부처님 이전에 이 생각을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세상은 누군가가 창조했다 라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군가가 창조했을 것이다. 이 세상이 그냥 뚝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뭔가 어떤 의지를 가진 특별한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전에는 그 생각에 더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연기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기법으로.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 어떤 것이든 일종의 에너지가 있든 뭐가 있든 이 세상이라기 우주에는 우주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인과 연이 만났어요. 인은 씨앗이고요. 연은 조건이에요. 인과 연이 만나게 되어서 어떤 경우는 지구를 만들기도 하고 지구, 태양을 만들기도 하고 뭐 금성을 만들기도 하고 화성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누군가의 의지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의지로 뭐 지구는 둥글게 만들어야 되겠다, 계란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인연법으로, 연기법으로 생성이 되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발견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이 발견이 없었다면 서양에서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탄생하기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유, 연기법, 인연 생기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유지되고 변화하고 통일된다는 생각, 이것은 그야말로 그 당시 사상계에서 거의 혁명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창조자는 따로 없다는 생각,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대단한 발견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혁명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분의 제자라는 걸 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신의 힘을 빌리지 않는 해결사의 등장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부처님 시대 이전에 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 기도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응답을 해줘서 나의 괴로움, 고충을 해결해 준다는 생각은 했을지언정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었어요. 부처님께서 비로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이 깨달음이 자력신앙의 출발이다. 자력신행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신앙은 일종의 우러른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신앙보다는 신행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신앙이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은 우러르고 있으니까 자력신앙이어도 좋습니다. 자력신앙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행도 쾌락도 아닌 중도의 반대. 이 부분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중도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다들 수행한다고 하면 지금도 사실 그런 관념이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도 수행한다고 하면 약간은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행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가를 안 하는 이유, 제 생각에는 그런 고정관념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출가의 길은 고행길이라고 생각해요. 뭐 도신스님의 노래에 있었던
헌신의 무슨 노래죠? 뭐 걸망을 벗은 걸망을 짊어지고 길을 떠나는 그런 보행길을 나선다. 아, 그 가사만 생각이 나요. 노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보행길을 나선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바로 우리 출가자의 삶을 보행길로 묘사를 하셨어요. 그 시에서도. 그래서 우리들의 관념 속에 출가의 길은 보행길이라는 관념이 있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수행하면 보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온갖 보행을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보행을 해요. 그런데 그 보행을 가장 철저하게 하신 분이, 역사 속에서 가장 철저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부처님이셨어요. 인도에 수많은 보행자가 있었지만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보행자도 나보다 더 철저하게 하지는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덥살 하나로 하루를 연명하시기도 하고 숨을 쉬지 않는 보행도 하셨어요. 나중에 접살 하나로 매일매일 연명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처님 그 그림을 보셨죠. 고행상 보셨잖아요. 고행상 보면은 그야말로 백가죽이 등뼈에 딱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갈비뼈가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의 살갗 안에 들어있는 갈비뼈입니다. 살갗 안에 들어있는 갈비뼈가 엑스레이도 아닌데, 그 엑스레이 사진 아닙니다. 엑스레이도 아닌데 살갗 안에 갈비뼈가 다 보여. 왜? 살 가죽이 너무너무 얇아져서. 그 정도까지 고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행을 하셨어도 그것이 아니, 그것으로는 아니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고행을 냈지만 그 고행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깨달으시고 중도의 길을 걸으십니다. 중도의 길을 걸으십니다. 그건 고행의 반대는 뭐예요? 쾌락 쪽이에요, 쾌락. 쾌락은 당신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이미 해보셨어요.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그건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걸로는 절대로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해탈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쾌락은 일찌감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명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명상. 명상은 내 마음을 지극히 평화롭게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것도 해보셨습니다. 그 불교 수행 중에서도 그게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 있습니다. 우리 개종의 사막 중에 정이 바로 그 명상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도 전통의 명상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 수행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 수행으로는 정에 들어가 있을 동안에는 지극히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정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어떠한 번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을 한정없이 계속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정수행은 나름대로 유용하다고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로는 완성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중도예요. 중도를 통해서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부처님은 12살 무렵에 선정 체험을 하셨어요. 선정 체험을 하셨어요. 12살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농경제에 가셨어요. 농경제라는 것은 왕과 신하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당시는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의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현장을 가서 직접 왕도 쟁기질을 해보고 또 모도 심어보고 뭐 이런 것을 해보는 것이 바로 농경제예요. 그래서 왕이 그곳에 가서 실제로 쟁기질을 해봅니다. 그 쟁기질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왜 그러느냐? 쟁기질할 때 보니까 땅이 갈아서 뒤집어지면서 거기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벌레들이 튀어나왔어요. 벌레들이 기어 나오기도 하고 벌레들이 나옵니다. 그 벌레들을 새들이 날아와서 쏘아먹는 거예요. 작은 새들이 날아와서 쏘아먹으면 또 작은 새들은 독수리가 나와서 채가기도 해요.
그런 현장을 보시면서 부처님께서 깊은 슬픔에 빠지십니다. 왜 강한 것은 약한 것에 먹어야 되는가? 약한 것은 왜 강한 것에 왜 먹히게 되는가? 왜 강한 것은 강하게 태어났고 약한 것은 약하게 태어났는가? 그런 의문에 빠지셔요. 그 의문을 깊이 공부하시다 보니까 선정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누구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화두 수행을 하셨다고 얘기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선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체험을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번에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가 뭡니까? 생로병사가 왜 생겼으며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부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였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행 체험을 다 해보신 결과 그것들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런 의문을 남고 깊이 앉으셔서 깊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이전에 당신의 생활은 전부 중도였다. 중도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팔중도였다. 그런 삶 속에서 그런 태도 속에서 다시 말해서 팔중도를 실천하는 가운데 저는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으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수행법이 뭐냐? 혹자는 입바사나이고 사마타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중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 속에는 입바사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중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어떤 수행을 해야 된다? 중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도 수행을 하면 우리는 이미 불성을 가진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완성도는 분명히 뭐 차이가 있잖아요.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완성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도 수행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도 수행, 제가 시작할 때 구호를 외쳤잖아요. 사성제를 바로 알고. 이건 중도 수행입니다. 사성제 안에 중도가 들어있어요. 팔종도는 이펄 중도이죠. 육바라밀, 십바라밀, 마찬가지로 중도입니다. 고현행원도 중도예요. 고현행원이 왜 중도인가는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행법이라고 해도 좋고 달리 말하면 우리들이 불자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할 보살로 살아가야 할 실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사실상 중도 수행입니다. 이 중도를 발견했다는 것, 그 당시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획기적인 것이었다는 것, 쾌락도 고행도 아닌, 특히 고행이 아닌 중도를 발견했다는 것은 인도 사회에서는 아주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다들 고행을 통해서 뭔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에게는 고행이 유용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인도 사람은 신을 전제로 했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신에게 어필하는 거였어요. 엄청난 고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물구나무 써서 한 손으로 물구나무를 써가지고 1000년을 버텼다. 뭐 신화 속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1000년을 버텨요. 그러면은 신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브라마, 창조의 신 브라마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무슨 소원이 있길래 그토록 엄청난 고행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해주마 라고 해서 신의 은총을 받아서 이제 가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기도법이에요. 그래서 고행이란 것이 유용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내 부처님은 그게 아니다. 신에게 은총을 받아서 해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신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상의 신들조차도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선지들이 우리에게 설사 일시적으로 뭔가 힘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화를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탐진치, 아니 오히려 더 큰 탐진치일지도 몰라요. 능력이 뛰어나서 욕심을 더 부릴지도 몰라. 더 큰 탐진치에 빠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고행이 아니라 바로 쾌락도 고행도 아닌 중도를 발견했다. 이것도 엄청난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중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뭐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의 발견 또한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이미 여섯 번째 것은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신과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완벽한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영웅도 완벽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완벽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이 완벽했습니까? 그들도 다 질투하는 신들이었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또는 그리스 신화 속에 그리스 신화라고 해야 될까요? 역사인지 신화인지 헷갈리는 아킬레우스 같은 경우 아킬레우스는 어떤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었죠? 어머니가 스틱스 강에 아킬레우스를 담갔어요. 근데 발 뒤꿈치를 잡고 스틱스 강물에 담갔습니다. 스틱스 강물은 뭐였냐면 불사의 강물이에요.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불사가 돼요. 그런데 강물에 떠내려갈까봐 뒤꿈치를 잡고 스틱스 강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는 뺐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죠? 뒤꿈치만은 불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킬레스 건만은 불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트로이 전쟁 때 파리스라는 트로이의 왕자에게 화살로 맞게 되잖아요. 그 아킬레스 부분을 맞아서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웅도 완벽한 영웅 없습니다. 내 부처님은 그야말로 완벽한 영웅이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부처님의 생애를 보고 아 이렇게 완벽하신 분은 있을 수가 없다. 이분은 그냥 신화일 뿐일 것이다 라고 생각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발견됐습니까? 인도에서 아소카 석주가 발견됐어요. 아소카 석주가 부처님께서 가신 곳 곳곳에 예를 들자면 탄생하신 곳, 성도하신 곳, 조정 법륜하신 곳, 그리고 열발하시고 그 4대 성지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셨던 곳곳에 아쇼카 석주가 발견되었고 그 아쇼카 석주에 새겨진 문안들을 보니까 아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었다 라고 서양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영웅이 탄생한 것이 바로 성도 제일이다. 그래서 이 성도 제일이야말로 성도 광명일이야말로 우리 불교의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부처님 오신 날은 오늘이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최고의 명절은 딱 한 번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탄생하신 날을 우리 불교의 최고 명절로 삼고 있습니다만 의미상으로 볼 때는 성도 광명일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밤에 우리가 철야까지는 안 했지만 요즘 우리들은 다 낮에 일도 하고 다들 바쁘잖아요. 또 체력을 안배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 중도수행이라는 점에서 꼭 고행까지를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점에서 어저께 7시부터 11시까지 열심히 구도 정진을 했습니다. 보니까 어저께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저께 오셨던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부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 심정으로 가까이 오신 날이 바로 정도 광명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원력의 절반을 성취하신 날을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원력의 절반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는 성도 광명일은 당신의 원력 중에서 자기 개발적 붓다가 되는 것, 붓다가 되는 것을 완성하는 날이 바로 이 성도 광명일이고요. 두 번째로 신보다도 위대한 인간의 탄생을 인간의 상생을 알려주는 바로 그러한 날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세상에 창조자가 따로 없고 바로 이 세상은 연기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한 아주 인류의 사상사에서 획기적인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신의 힘을 빌리지 않는 해결사가 등장한 날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고행도 쾌락도 아닌 중도라는 수행법을 중대라는 수행법이 대단히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한 특별한 날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신과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영웅이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나홍혜근 스님의 지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거위 울음이 다른 곳 아닌 나무 위에서 울리는데 숲속에서 퍼지는 까치의 노래는 오묘한 질기라네. 까치 울음, 거위 울음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 인연 따라 물건 따라 새롭고도 새롭네. 이건 죽순 뭐 대나무밭인 것 같아요. 대나무밭에서 거위 울음이, 거위들이 대나무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거위 울음이 나무 위에서 울렸대요. 그건 체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대나무 밭에 닭이라든가 거위가 들어가서 울음을 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밑에서 잘 안 들리고요. 위에서 들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대나무가 곱게 쭉쭉 뻗어 있다 보니까 소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들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을 거예요. 나무 위에서 울리는데 숲속에서 퍼지는 까치의 노래는 오묘한 진기라네. 까치 울음, 거위 울음,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까치 울음이라든가 거위 울음도 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래요. 이걸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사들은 그렇게 보셨어요. 까치 울음이든 거위 울음이든 또는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장광설이다. 부처님의 광장설이다. 광장설이라는 것은 넓을 광자에다가 혀설자예요. 부처님께서 넓은 혀로 우리에게 설해 주신 그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발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 선수행을 하신 분들이 여기 좀 계시니까 이런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바로 부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존재의 법칙을 발견하신 것이고 그 존재의 법칙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지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존재의 법칙에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동화됐을 때 자기 자신을 부지하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홍 선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울음, 거위 울음, 결코 둘이 아니고 인연 따라 물건 따라 새롭고도 새로워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해주는 바로 그러한 부처님의 법설이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 속에서 늘 확인하고 공부해야 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 참선수행 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위 울음, 까치 울음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석촌로스라든가 이런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유해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덮을 저희의 가르침을 발견하는 것, 그런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부처님 제자로서 여유 있고 넉넉하고 밝고 맑은, 그래서 이 세상을 환히 밝힐 수 있는 그런 불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 광명이래 우리들이 모두 광명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냐바라미.